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영우 문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결국에는 오늘 네. 뭐 가장 뭐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테이퍼링을 시작하겠다, 개시하겠다라고 네. FOMC 회의에서 결론이 났고 파월 의장이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줬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잘 이제 소화를 해야 되는데 네. 자, 오늘 그 주가 변동 그래프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참 재미난 일이 있었는데요. 한번 볼까요? 네. 보면은 지금 뭐 다우존스 오늘 건가요? 네. 네네. 하여튼 요약을 해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오늘 것 같습니다. 네. 2시 반에 발표가 됐어요. 그 전까지는 마이너스로 쭉 네, 가고 있었죠. 네, 예. 약세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는 민주당이 선거에 패배하는 부분인데 거기서 딱 발표하자마자 갑자기 올라가면서 오늘 최고가를 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믿는 거예요. 미국 국민들이 네. 증시에서 야 정치 대통령은 실패했지만 경제 대통령은 아직 살아있네. 네. 자 테이퍼링 이렇게 가고 시장이 듣기 원하는 이유는 아주 그냥 액기스를 뽑았고 다 얘기해 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세 가지 키워드가 이제 있었어. 뭐 우리 생각을 했었는데 테이퍼링 시작한다는 거 얘기를 했죠. 그쵸. 그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딱 칼같이 네. 걷잖아요.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래서 테이퍼링이 금리 인상은 아무 관계 없다. 우리 여기 뭐 마치는 거하고 내년도에 뭐 상반기 중반 가면 완전 고용 될 때 그때 좀 생각해 보겠다. 듣고 싶은 말 네 개의 캔디로 다 얘기를 했고요. 테이퍼링 속도를 하는데 발표문에 보시면 11월 달에 이렇게 하고 12월 달에도 같은 속도로 간다. 그리고 이후에는 경제 여건에 따라서 바꾼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원하는 얘기들을 다 해주니까 야 그래도 믿을 만한 거는 제롬 파월이네. 우리 네. 갓 파월이 오늘 또 하나 해주네. 그런데 네. 결국은 그러면서도 곳곳에 일단 변동성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경제 전망에 이상이 생기면 변동이 생기면 속도 조절하겠다. 그런데 요거를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게 빠르게 늘어나면은 그러니까 경기가 굉장히 회복되면은 지금 속도를 테이퍼링 속도를 땡겨서 속도를 땡긴다는 거는 금리가 빨리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데 내년도 1, 2분기가 지금 저 전망치가 안 좋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테이퍼링도 길어질 수 있고 금리 인상 지금 안 올 뭐 급히 안 올 수도 있네. 그러면 뭐 인플레가 이제 계속 되는 부분들의 뭐 만약에 경제에 어떤 주류를 잃는다면 금리 인상을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거기에다 대고도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대부분의 변수들은 일시적인 것이야. 트랜지토리라고 얘기를 해놓으니까 아 역시 믿을 사람은 우리 제롬 파월밖에 없네. 네. 예, 이렇게 이제 되면서 아까 소개를 해주셨지만 한층 더 엄격한 조건을 갖춰야 된다. 일단 뭐 첫 번째가 완전 고용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재미있는 얘기가 뭐냐면 네. 임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예. 임금이 올라서 물가를 상승 압박을 주는 그런 악순환 현상은 없다 이렇게 했어요. 야 이거야 시장이 반응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미국이 고용 숫자는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나쁘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이 임금 상승으로 가는 부분인데 거기를 자기네들이 자신감 있게 끊을 수 있다. 임금 인상이 문제를 일으킬 정도는 아닙니다. 이러고 그냥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부분이 이제 사라지는 부분들을 빠르게 조치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망 대란 지금 빠르게 풀릴 수 있고 유가 이것도 빨리 잡을 수 있고 네. 걱정하지 마세요가 굉장히 이 뭐 시장에 먹혀 들어갔고요. 미국의 한 언론의 그 헤드라인 보면은 네. TNT를 안전하게 지금 운영하고 있다. TNT? 예, TNT는 이제 폭발물이잖아요. 네네. 아, 폭탄을. 테이퍼링, 인플레이션, 타이트닝. 그러니까 긴축. 요 세 개를 해갖고 재밌게 표현할 때. 폭탄이라고 표현했군요. 예, TNT 관리를 지금 연준이 안전수칙하에 잘 운영하고 있다. 네. 아주 뭐, 진짜로 모든 거를 합리적으로, 뭐, 내포하고 있던, 부분들이 있어서. 자. 앞으로 일단은 11월 말에 지금 하순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레이터 노벰버 그랬기 때문에 그때 진짜로 이것이 운영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국채 금리가 반응할 건지 요것이 이제 11월 말까지 관건이고요. 그러면 그곳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산타 랠리의 시작에 트리거를 당길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 뭐 산타 랠리가 오니 마니 지금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산타 랠리 이러면은 지금 루돌프가 열심히 지금 먹이 먹고 자기 근육 키우고 있는 그런 지경까지 지금 와 있다고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최영훈과 함께 오늘 FOMC 회의에 파월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아까 고문님께서 처음에 이 다우존스 지수 차트를 보자고 하셨는데 그게 이유가 보시는 것처럼 이게 네. 오늘 다우지수 차트입니다. 네. 자, 초반에는 아무래도 미국의 이 선거 결과 네, 그리고 테이퍼링을 어쨌든 뭐 개시할 거다라는 그런 부담감들 때문에 하락세를 나타내다가 그렇죠. 자, 이제 2시가 조금 지나면서부터 이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주가가 폭발적으로 정말 네. 올라갔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얘기를 어저께 그저께 계속 얘기한 게 지금 정치 변수가 훨씬 더 네. 이 불확실성을 하기 때문에 떨어질 거다 그랬는데 야, 그거를 한 방에 만회하는 경제 대통령 제롬 파월이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파월 의장은 어쨌든 시장에서는 너무 환호하고 있는데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 제롬 파월 어떻게 할지도 궁금하게 간단하게 좀 거기도 굿뉴스가 왔어요. 그런가요? 바이든이 이제 공개적으로 이 인선에 대해서 곧 발표를 하겠다, 임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자 이렇게 해서 뭐 크게 지금 성과를 얻은 부분들 그다음에. 이게 인선이 길어지고 바꾸려 그러면 임박했다는 얘기 안 하거든요. 아. 그래서 그것도 좋은 뭐 호재로 증시에서는 했고요. 지금 26일부터 지금 검토를 시작했다 그러니 며칠 내에 지금 열흘 이상 이제 검토가 뭐 계속되지는 않을 것 같으니 주말 정도에는 네. 제롬 파월이 집에서 파티할 준비는 지금 돼 있을 것 같은 그런 네. 상황입니다. 네. 자, 시장에서는 제롬 파월에게 조금 더 신뢰감을 보여줬습니다. 이러면서 오늘 뉴욕 3대 지수가 전부 다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고요. 우리 시장도 이 탄력을 좀 받을 수 있을지 이제 추후에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